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마침 잘 만났네. 안 그래도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. 다음 달에 계약 끝나잖아. 집 상태 좀 보려고. 저희 아파트 입주가 10월이라고요. 그때까지 원장을 주신 데 놓고? 우리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어. 아 그러니 어떡해. 마땅한 집 찾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. 다들 최소 1년은 계약하려고 했어. 입주할 야스. 때까지만 여기 들어와 사는 건 어떠니? 다 올라온 거야? 아니 몇 박스 다 남았어. 여기 어떡할 시오. 뭔 놈의 속옷이 이렇게 야시시한겨? 아 왜 남의 속옷을 꺼내고 그래요? 제가 우리 준호 도련님 좋아하는 거라 많이 했시오. 많이 먹어요. 고맙습니다. 아유 그나저나 세상 참 좋아졌시오. 어디 며느리가 시아버지 같이 겸상을 해요? 저 부엌에 쭈글쭈글 앉아갖고 주걱에 붙은 파프등이나 띄어먹고 그랬잖요. 아유 참. 아이고 힘들다. 아유 좀만 치워봐요. 아 아유 방냉이 좀 치워요. 좀 치워봐요. 아 아이고 그렇고 놀지만 말고 여기 집안이 좀 도와봐요. 저도 레슨해서 돈 벌어요. 아이고 그럼 뭐 하겠노. 한심이요. 아이고 아이고 제 얼굴만 가꿀 줄 알았지 이것이 뭔 꼬라지요. 그래 빔? 뭐다 이제 별짓을 다 하네 그래. 아이고 아이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저도 얼마나 아껴 바르는 건데요. 아무나 바른다고 돼지 껍질이 우유빛깔 되는 줄 아나 진짜. 뭐? 아니 뭐요? 그거 참 말 싸가지 없이 하네. 와. 제가 어딜 가서 싸가지예요? 싸가지 맞네. 니들 피임하니? 새 아파트 입주하면 그때 가지려고요.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늦추다가 총장 갖고 싶을 때 안 생기면 어쩌려고. 아줌마죠? 아줌마가 어머니께 일러 바쳤죠.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디 할 적마다 세대 결제를 맡으라는 거예요. 뭐요? 제발 앞으로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주세요. 네? 스키장을 간다고? 예. 하루 자고 올게요. 재밌게 놀다 와라. 아 그럴 게 아니라 아 사장님하고 사모님도 같이들 가셔요. 콘도라 음식도 해먹어야 되고 불편하실 텐데. 아이고 그건 걱정하지 마셔. 나가 따라가서 식사 전부 다 챙겨드리면 되니까. 세대! 아! 아이고 정통으로 맞아버렸네요. 아줌마! 아줌마도 보드 한번 타보실래요? 개념 왔다며. 자 가세요. 세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데요? 아, 제가 뭘요? 좋다고 여기까지 따온 사람이 누군데? 가야! 아! 아줌마! 아줌마! 응 세대! 아유 좀 구석구석 잘 닦어. 감자채. 아 똑바로 집어넣어. 아유 문을 열어줘야 나가지요. 아이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그 아줌마 당장 내보내시라고 해. 응? No. 어떻게 그래. 20년 가까이 집안일 해주신 분인데. 자기가 나랑 둘만 시대를 못 봐서 그래. 날 아주 못 잡아먹어서 난리란 말이야. 저기 아주머니 우리 영미 낮에 너무 일시키지 마세요. 좀 힘든가 봐요. 얼마 안 되지만 용돈 하시고요. 아유 죽기 전에 한 덩 먹어. 아유 그냥 먹던 대로 주지. 아유 걔 아니요. 여기 집에는 이딴 거 아주 넘쳐나 버려. 누구야? 돈 좀 있어? 가게세도 몇 달째 밀렸어. 예스. 뭐 찾으세요 어머니? 준이가 온 데서 선물 들어온 한우 좀 고미 길려는데 안 보이네? 꽃등심이 있었는데? 도둑 고양이가 몰래 들어와서 훔쳐먹고 나갔나 보죠. 세대 그게 무슨 소리야? 어머 애들 왔나 보다. 그거네? 어머니가 해주신 예물 좀 하고 다니려고. 너무 오랫동안 장속에 묵혀둔 것 같아서. 어이 세대 그들 어디 나가는겨?
유행 지난 것들이라 재활용하면 갖다 넣으려고요. 아 그럼 저 봐봐. 나가 골라서 우리 며느리에게라도 갖다 줄게. 괜찮지? 마음대로 하세요. 아들네 좀 댕겨올게요. 청소 다 해놓고 국도 끓여놨으니까 대패만 드시면 돼. 자기야! 내 목걸이 어디다 치웠어? 어제 내가 화장님 위에 올려놨던 거. 아이고 참말로 저가 내리네. 사모님! 설마? 아 그럼. 아우 천상지가 보여드려야 쓰겄네. 보시오 아무것도 없이. 어머! 여기 있네! 아우 사모님! 아우 지는 아니에요! 억울해요! No! 좀 이상하긴 해요. 정말 훔쳤더라면 그렇게 가방까지 열어보이진 않았을 텐데.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요. 지난번에 어머니 안 계실 때 그 아줌마 아들이 왔었는데 돈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. 그랬어? 저번에 선물에 들어왔던 꽃 등심도 자기 아들 다 구워먹었어요. 나 참... 아우 알턴이 빠진 것보다 더 시원하네. 아싸! 세댁! 아 깜짝이야! 세댁은 알지요? 지가 훔치지 않았다는 거. 참말로 안 그러시오. 저 그럼 구질구질한 변명 듣기 싫어요.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오. 남의 눈에서 눈물 빼면 지 눈에는 피눈물 나는겨. 여보! 여보!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. 시간과의 싸움이라 병원에 일찍만 오셨으면 심장 근육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. 오빠! 어, 나야! 뭐? 아이고! 어떻게 이런 일이 있대요, 그래? 제발 좀 드세요, 예? 이렇게 안 드시면 어떡해요? No. 네, 가라. 생각이 없다. 아주머니, 왜 여기 계세요? 마침 잘 나오셨슈. 사장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전복죽 좀 끓여왔슈. 입맛 없으실 때 이거 잘 드셨거든요. 다 드셨네. 이건 입에 맞으세요? 응.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. 무슨 전화야? 아파트 내놨어. 아버지 혼자 두고 우리끼리만 나갔을 순 없잖아. What? 어, 뭐야!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자기 멋대로! 당신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? 아니?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? 나더러 홀씨 아버지 시집살이까지 하라는 거야?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아버님 기운 차리실 때까진 내가 모실 거야. 하지만 계속은 못 모셔. 자기야 회사 나가면 그만이고 집에서 뒷수발 두는 건 다 여자 몫인데! 당신 진짜 실망이다. 어? 아버지, 어디 가세요? 어. 혹시 누구 만나시는 분 계세요? Yes. 사실 네 엄마 떠난 자리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. 옛날이랑은 다르게 서로 예의를 갖춰야 할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한 게다. 아버지, 어떻게... 나도 당황스러우니까! 난 절대로 용납 못해! 있을 수 없는 일이야! 이건 아니잖아요. 하필 집안일 하시던 아줌마를... 하필이라니? 너도 그 아줌마 손으로 한 밥 먹고 컸어. 내 나이 되면 재산이나 직업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그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알게 될 거다. 아버님, 그 아줌마가 아버님한테 반해서 모시려는 거겠어요? 다 아버님 재산 노리고 들러붙은 거겠죠? 그럼, 그 니들이 반대하는 건 그 혹시라도 너네한테 갈 재산이 그 아줌마한테 갈까봐 겁나 이러는 게 아니고? 정 이렇게 고집 피우시면 저도 아버님 며느리 자리 사표내겠어요! 당신 왜 이래? 미쳤어? 어딜 들어오려고 그러세요? 아 나가세요! 여기 새댁집이 아니고 사장 어르신 집이요. 참 기막혀.
늙은 여우가 꼬리치는 꼴 정말 취해서 못 빠지겠네. 뭐시여? 추여? 너 오늘 차에 걸렸어! 아! 너! 뭐 하는 거야! 아! 수지뜨기야! 나 이렇게도 못 살아! 못 산다고! 남편이 이혼을 원할 경우 민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. 그러나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갈등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화해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자,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?